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퀴즈 달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YSTHMB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인터넷과 미니 게시판 그리고 전화 02-368-1500번으로 정답자 받겠습니다. 아, 오늘 문제 드릴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이 사람 요즘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날른다, 날아다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각종 유명한 토크쇼,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고요. 드디어 빌보드 차트까지 올랐습니다. 메인 차트의 64위. 우리 가수 중에 최고의 기록입니다. 강남 스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정답. 네, YS. 빠르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다, 마다지. 요새 뭐, 인지도 뭐, 쭉쭉 치고 뭐, 예,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정답. 정답은? 헤이. 아이, 헤이는 아니죠. 헤이 택시.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는 정준길이라고 해요. 또 딴 얘기 하신다. 아이고, 오다가 택시 탔는데 얘기 들었거든. 그 기사님 중에 이제 정준길 모르는 기사님은 없대요. 그러면서 자꾸 기사님이 그 얘기를 자, 하시는데. 자, 오늘 가수 얘기거든요. 네. 본인이 정답. DH요. 정답 말씀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 바로 가. 정답. 네, 정답은? K. K도 아니죠. Y. 지금 무슨 응? 이니셜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네, 그럼 고맙겠습니다. 뭐 제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게 정답해 주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워낙 좋아하고 많이 불러봤고 그하고 또 강남 스타일도 제가 직접 불러서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어봤기 때문에 오늘 정답은 뭐 이건 너무나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해보실까요? 오빤 엔비 스타일. 난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신은 무슨 스타일? 저는 충남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서민 스타일. 아. 왜 싫어? 그냥 MB 스타일이 더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4대 강남 스타일. 그거 좋았대요. 참, 너무 좋아하니까.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라. 아, 너무 나 불편하니까. 많이 식은 것 같긴 한데. 아니, 뭐라. 혼잣말이었습니다. 나 요즘에 걔도 좋더라. 개콘의 갸루상이라고. 아, 박성호가 하는 거? 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최신 개구도 다 알고 계시고요. 아, 그 캐릭터 이게 탐나더라고. 나는 오락가락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MB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인간이 아닙니다. 막, 그러니까. 예. 아, 재밌잖아. 예, 거기까지. 갸루상은 이제 됐고요. 갑자기 갸루상이 예, 오늘 정답으로 들어가 주시죠. 아, 이거 그나저나 오늘 정답이 그 본명이 뭐지? 그지? 본명은 박재상이에요. 아, 그 예, 본명 말고 예명. 우리가 다 아는 그 예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갑시다. 정답. 정답은 짜이. 짜이요? 짜는 아니죠. 아우, 아깝다. 너무 쉬운데. 이거 쉬운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서 틀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야말로 진짜 기술이야. 예, 그러니까요. 짜이 누가 생겼어? 짜이를. 예. 짜이 할까 막 하다가 이건 그 짜이 간 거야. 예. 나름. 짜이 아니고요. 예.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께 기회 돌아갑니다.